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4.15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인 통신장치가 통신기능이 투표지 분류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 결론을 내릴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그 무선 랜카드, 그러니까 이게 지금 LG 그램 노트북 안에 있는 서브보드의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무선 랜카드를 떼어낸 자국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은 잘 이게 뭐 무슨 랜카드가 없기 때문에 아 이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 벌써 떼어낸 것이 확실하다. 떼어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심지어는 그 LG전자 서비스 엔지니어들조차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100% 이것은 그 무선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떼낸 것이다 라는 증언을 이어갔고 제가 여러 군데를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무선 랜카드가 이 지금 모습을 보고 무선 랜카드가 이게 아예 처음부터 달리 그 무선 랜카드를 장착하지 않았는 건지 아니면 장착된 것을 떼어낸 건지 아니면 이게 뭐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이것은 떼어냈다 이런 이야기가 일치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 떼어내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여기 보이시는 이 구멍 하나, 둘, 셋, 네 개처럼 구리빛이 납니다. 예, 구리빛이 난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장착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 지금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게 벌써 하얀 것이 이게 납이라는 것이죠. 납. 여기도 가운데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울퉁불퉁 하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이것은 떼낸 것이 맞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면 이게 보이는 것이 무선 랜카드, 전원 장치입니다. 전원 장치도 여기도 떼낸 모습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위쪽에 또 보면은 핑거프린트입니다. 핑거프린트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다시 그 정상적인 모습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 모습이죠. 자, 이 모습은 그 무선 랜카드가 있는 모습으로서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무선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모습. 요두 줄은 이제 안테나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전원 장치 뒤쪽에 핑거프린트가 또 이쪽에 있죠. 네, 이런 이 모습이 이제 정상 떼어내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거하고 이것을 이제 떼어낸 거죠. 지금. 자,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LG전자, 그러니까 무선 랜카드를 뗐다고 하는 그 증거, 근거가 무엇이냐고 LG전자와 중앙선관위에 물어봤을 때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공문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회사가 공급한 그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무선 랜, 무선 플러스 블루투스 콤보 장치 미장착 모델로 노트북 자체적인 무선 랜,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이 작동되지 않음을 확인함. 해가지고 5월 26일 날 LG전자 주식회사 대표자 배두용 해서 이 공문서가 이제 한건 있습니다. 이것이 주황선관위와 LG전자가 무선 랜 카드가 없다고 확인해 주는 유일한 근거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투표지 부르기 점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투표지 부르기 점검 사업 내용과 투표지 부르기 점검 사업 제안서 일체를 요청을 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투표지 부르기 점검 사업은 내년 재보궐선거 등을 대비하여 정상 구동 여부 및 파손 여부 등 기기의 성능 및 상태를 점검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투표지 불리기 제조사와 계약을 통해 여기 제조사는 한틀 시스템입니다. 계약을 통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표지 불리기 통합 보관 장소에서 11월 30일까지 점검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제안서를 통해 실시하는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10월 21일 날 받은 그 내용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투표지 불리기 점검 사업 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 보관 장소라고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과거 2017년에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모습이 이제 나왔는데요. 자, 뒤에 이제 보시는 모습. 뒤에 보시는 모습이 투표지 불리기 공개한 선관위 2017년도의 모습입니다. 투표지 불리기 공개 못하는 지금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 이런 설명이고, 자 여기가 군포 물류센터 여기 군포시에 위치한 투표지 불리기 집중 보관소에서 참관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군포 물류센터에서 투표지 불리기를 보여주고 있죠. 이때는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줬다고 하는데 현재 선관위는 이것을 이런 모습을 그죠?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이 공개해달라고 추석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만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투표지 불리기를 담당하고 있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모습이고, 여기 나머지 분들은 이제 선거 관련 참관인 또는 정당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것을 군포물류센터 군포물류 센터에서 지금 창고에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설명을 2017년 2월 28일 날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를 투명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고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지금은 왜 못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취재권을 박탈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내릴 때의 이제 모습은 이 모습이죠. 자, 이제 4.15 부정선거에서 사용됐던 투표지 분류기, 그죠? 투표지 분류기 운영 장치인 LG그램 노트북에는 통신 기능을 하는 무선 랜카드가 장착된 채로 하였고, 지난 5월 28일 시연회 때 보여준 그 모습은 잘 비디오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그 노트북을 개함해서 이제 보여준 것은 별도로 준비된 투표지 분류기, 그 당시 투표지 분류기 돌려서 거기서 꺼낸 것이 아니고 별도로 준비된 노트북을 열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기자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에서 이 지금 그 무선 랜카드가 장착된 고 이제 제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모습을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문가들은 일관된 일치된 모습, 그 설명이 무선 랜카드가 여기 분명히 여기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거 되어 있는 것을 떼냈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LG전자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쳤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선 랜카드가 장착된 채로 4.15 총선을 치루어서 그죠? 투표지 분류기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노출되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선관위가 이런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처럼 외부에서 불순 세력이 지켜보면서 조작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데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